화를 낸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화가 두려움이에요. 이게 탁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막 화를 내고 온 애가 막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면 좀 상담이 쉬워집니다. 제가 강남에 그 생활지도부 있을 때 이 애를 징계를 줬는데 전학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애가 죄질이 안 좋게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통보를 했는데 문신을 잔뜩 하고 조폭 분위기 풀풀 나는 애기 아빠가 와가지고는 뭐 당신들이 뭐냐 그러면서 생활지도 부장님 그 책상 위에 이 두꺼운 그 유리를 빵 쳐가지고 깨더라고. 근데 다행히 뭐 피는 안 났고 그래서 제가 좀 딸을 모시고 가서 그런데 학부모님 모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의 경험도 있지만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읽었어요. 거기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중요한데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 곳에서 해라. 교무실은 절대 안 된다. 시장바닥 같잖아요. 교무실은 남들 다 개인정보 보고 조금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 모시고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라. 그걸 모시고 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녹차면 차 커피 드셔서 녹차 한 잔 하시고 근데 이게 마시면서 진정이 됩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학교까지 오셨어? 그랬더니 그제서 실천한 거야. 제가 사실 여기 어느 나이트클럽 영어 부장인데 이사가 걸면 근거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생업이 막막하다. 결국은 그 폭력성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해요. 아니 어른이 애하고 짜면 어떡해? 어른이 어른하고 짜야지. 어른이 애하고 다 짜면 답이 없어요. 아, 이제 또 뭐 서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어른들끼리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춰서 징계하고 그래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직종 사람들은 이렇게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형님 나와는 후배가 있어요. 그 돌봄 지휘 교실 카페에도 이상인이라고 걔가 스쿨폴리스 일기예요. 서울에 또 한 살 밑에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도 그러게 왜 선생님한테 민원이라고 저질을 믿나? 민원이라는 게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래 넌 모르지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완벽주의.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들이 그냥 질문이다 생각하고 있고 여유 있게 바라보자.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아유 어쨌든 일이 그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연습해봅시다. 시작. 어쨌든 일이 그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유감이지 당신 같은 학부모 만난 게 정말 사실 속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나 이게 I'm sorry 룰이라는 거야. I'm sorry. 소리가 미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유감이다 떨다 이런 뜻도 있어. 속으로 하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나의 잘못이라거나 다 같이 시작. 나의 잘못이라거나 비난받아왔다거나 비난을 보통 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이미 그렇게 돼서 그런가. 좀 더 성대하게 지도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과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선생님이 다 다음에 질문에 나오는 거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대답을 금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답 시간을 끄세요. 가령 우리 반의 사람입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OMR 카드에 옮기지 못했어. 근데 이 녀석이 애 아빠가 애를 골프채로 때리는 아빠예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큼은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애를 폭력적으로 키웁니다. 근데 이 아빠가 전화했어. 애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맞을 생각하니까 긴장돼.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히면 못하고 그럼 어떻게 그냥 거뒀지. 이 애가 아빠가 집에 가서 전화를 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왜 그 카드에 전 있으면은 외발카드 이게 거기 시험지에 있는데 왜 필기 마킹을 한 기회를 주지 않느냐. 감독 선생님이 오죽했겠어요. 몇 번 하셨겠지. 근데 그럴 때 규정 들이대면 이거 실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끄는 거야. 아이고, 그럴 때 공감의 말 한마디는 공감하고 동의가 다른 거예요. 아우, 속상하시겠다. 다 같이 시작. 아우, 속상하시겠다. 일을 어째. 시작. 일을 어째. 애도 최선을 다했던데, 이렇게 붕붕붕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부의 전술이, 피해나? 아, 그럼 제가, 교무부장님하고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이런. 상의는 개꿀. 상의할 걸 상의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애기 아빠도 그게 큰 분이라게 식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누구 아는 친구 중에 선생 없겠어요? 그럼 또 전화할 거 아니야, 지도. 그러면 전화했겠지. 그러면 이제 가서, 저는 교무실에 가서 교무부장님한테 얘기해야 돼.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리고, 시간 좀 봐서, 텀 봐서 또 열받아서 또 전화 올까봐 전화해가지고, 아유, 교무부장님이 교장실에 회의 들어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도 이제 자기 네트워크 다 있으니까 알아봤겠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지불에 지가 죽었어. 바로 이게 무슨 기술? 유보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어머니가 치매를 4년을 앓고 돌아가셔서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 중에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치유적 거짓말. 자, 휴대폰 여셔서 치유적 거짓말로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주세요. 착하게만 살면 안 돼요. 치유적 거짓말, 인지증 환자에게서 제가 배운 건데요. 카페에 가셔서 여기 좋은 영상이 하나 나와요. 치매 할머니가 계신데 치매 할머니가 저녁때 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럽니다.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 치매 할머니를 대하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들 저희가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르죠? 제목만 치유적 거짓말. 애들하고 같이 착한 아이들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착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못해. 그런 애들한테 찾으면 소리 들리는데 예, 찾으면 축하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이 집에 가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들고 나서 그리고 어디 갔어? 동네 한 바퀴 돌고 도로 지져요.
그때 하늘을 만족해 자기 집이야. 지우죠. 그리고 나 대신 만능은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교무부장님과 상의할 때 여기 거짓말이잖아.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의 심리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CEO죠? 이름이 어렵죠? 이렇게 찍세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따 끝에 드디어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어제 X파일입니다. 어떤 고민을 하죠? 집 참 안 보이죠? 1번 앞에 앉은 선생님들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거는 콘텐츠. 클럽 안 놓치게 만드세요. 애들이 좋아하겠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목소리도 나이가 든다니까. 점점 가. 자, 여기서, 제가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읽었는데,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crazy, angry, in trouble.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책 제목이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이런 책이 있어요, 원서에. 정확히 본 거라고. 그 돌치 카페, 제가 돌봄 친구를 실추해서 돌치 카페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괴담이 두 가지 괴담이 나와요. 하나는 지각 괴담이 나와요. 이거 애들한테 꼭 써먹으세요. 지각 함부로 했다가 인생을 망친 애들 이야기. 두 번째는 학부모 괴담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약바다. 이거는 제가 사례를 모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한 시간 이상 나올걸? 이런 학부모도 있다. 지금 이상한. 그게 바로 뭐야? Just plain crazy. 얘 하나만 들게요. 괴담 속에 나오는 거. 어느 날 자양고등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애가 시험 때 펀닝을 했어.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이 펀닝 테이프를 아버님 이게 되게 아드님이 그 시험 때 본 펀닝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딱 그때 이런 학부모들이 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더 스트레스 받고 과부하 걸리는 느낌이에요. 거기 바로 과부하 사회라는 책도 나왔어. 그렇다면 이런 학부모들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직은 성장산업이다 사양산업이다. 어떤 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에요. 그건 이미 벌써 30년 전에 예측했고요. ICT, 인터넷 나오면서부터 이미 그 얘기는 나왔던 거예요. 분명히 사양산업인데 쫄지 말자. 사양산업은 다 망하냐? 그거 아니야. 그리고 성장산업에 진입한 사람은 다 성공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만의 비밀을 가져. 다른 누구도 가져. 이번 시간 가져. 여기서 자, 항의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분은 학부모 ADHD야. 어른 성인 ADHD 있어요. 이분이 바로 푹 젖으면 꼭 탁 까먹어요. 본인은 쿨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아까 시의적 거짓말. 적당히 둘러대신다. 착하게 살면 교직 못해. 이때는 적당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상위전화. 이런 사람 좀 단순해서 좀 괜찮다. 그죠? 이런 엄마들은 이 ADHD 엄마들, ADHD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 애들도 그렇고 이것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감? 자존감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싫지만 더 우쭈쭈 해줘야 돼요. 나는 평생 그런 얘기도 못하고 사는데 어머니 어떻게 화끈하게 잘하셔. 아유, 나는 어머니가 좋아. 나 이렇게 눈치인 거야. 그러면 진짜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아. 이래야만 덜해요. 자, 도장도감 선생님이 리더십이 없고 자존감이 약해. 그러면 자꾸 시비 걸어.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술자리에서 풀지 말고 면전에서 풀어. 와, 교장 선생님 쿨하시네. 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좋아. 그리고 저는 술자리 가면 제가 교장 선생님 맞은편 자리에 앉죠. 다 도망가 있거든.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계속 들어줘. 근데 나중에 내가 세 번째 하시는 동안 뻗었어. 교장 선생님 이제 들어가십시다. 같은 얘기 세 번 하시네. 오케이. 이건 무슨 거짓말? 시부적 거짓말. 시부적 거짓말에 돗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나 애가 둘이 다 손 들어보세요. 애 둘. 혼자? 둘, 세 분 계시네. 애 둘이 다투고 그러나, 애? 아, 그래? 그래, 애 둘이 다투면 어디서 다투? 맨날 엄마 앞에 와서 다투지. 짜증나게. 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못 본 척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적 거짓말. 그냥 슬그머니, 엄마 두부 좀 사올게. 그게 현명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더 그래. 이런 엄마들도 치유적으로 마찬가지. 자, 이거는 애도 자존감이 문제고 엄마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심리가 말하자면 물리학이나 똑같아요. 이럴 때는 좋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못 하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관찰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제 평생에 얘는 가장 드라마 같은 애인데 3월부터 6월 달까지 4개월을 잤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잤는 애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옆에 있는 짝꿍한테, 걔가 짝꿍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대. 근데 제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럼 네가 좀 써줘라. 별건 아닌데 이게 여기 있는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오늘도 학교 안 나옴,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학부모님 모시고 회의실에 차 한잔 대접하고, 아버님 그거 아무리 관찰 옆에 짝꿍이 초등학교 아니라 얘기하고 한번 보고 계셔요. 그걸 여기 드리고, 저는 교무실에 가서 뭐 했을까? 딴짓 했지. 그럼 아버님이 이걸 보신다. 그래서 돌려보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네.
제가 저거 보여드리고 나서 다 봤더니 이미 상황 끝났어. 아버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단이 ADHD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6월까지는 치유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볼펜을 들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했더니 그게 칭찬이라고 그 다음부터 수행평가를 참여하고 걔가 39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 고2 때 건네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 그랬더니 내 학기 풀로 A 플러스를 맞아 기말고사 끝나면 나한테 성적표 와. A 플러스 전부.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박사라고 저 아이 이렇게 우리들이 학부모와 근데 저 아버님이 훌륭해. 아까 학부모 중에 사진 보셨을 때 거기 남자분 한 분 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다. 그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분이 나 커밍아웃 하셨어.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렇죠. 학부모님이 커밍아웃 해주시니까 내가 또 여유가 생기지. 우리 교과 담임들한테 다 그래요. 얘가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있는 애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부탁이에요. 그럼 환자하고 싸우겠냐고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그러워지면 자도 그냥 내버려 주시고. 그때 얘가 고3 졸업할 때 학교 정상 모범생 받았대요. 그런 기적이 우리가 학부모와 한편이 되면 이런 기적이 나고 이거 아까 아니고 뭐죠?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학부모님의 신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존경하였나? 이거는 그냥 한 편이 되면 돼요. 이 학부모청의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교실안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면 아 선생님 제가 죄송하죠.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제가 우리 애가 이게 무리를 일으켜서 이 노성기가 어마어마하고 최소한의 수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하고 생각. 인터넷 도박으로 거의 선생님이랑 읽어 주실래요? 뭐 인터넷 도박으로 시작. 인터넷 도박으로 심각한 중독에 빠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 문제앞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처음에는 빌린 금액을 갚아주는 등 대처를 잘 하시다가 너무 많은 금액을 이 문제로 소모하셨는지 나중에 그냥 우리에 처벌시켜달라 모르겠다 너무 지친다 상대 학부모 연락이 와도 난 모르겠다 그냥 법대로 해달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학생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멋있죠? 박수 주세요. 부럽다. 내가 정소리면 책도 좀 목으로 쓸 수 있겠다. 어머니가 이렇게 지쳤네. 우리만 안 그래도 애가 학교 나와야 되는 안 놀 텐데 집에서 놀토 핑계를 안 왔나 봐. 제가 집에다 전화했더니 어머니께서 수학도 맞지도 않고 야! 니네 담임이야! 너 학교 가는 날이 없다며! 이러시는 거야. 아이씨 3월 초에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처받아. 아이씨 담임을 개무시하는 신의 이 아줌마가 그럴 텐데 이제 나이 짬밥이 좀 생기고 나니까 저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 집에서 애도 우울하고 엄마도 우울하구나 그게 이제 예측이 돼.
그럼 얘가 내 날씨 따뜻해지면 뭐하겠다? 가출해. 점쟁이 다 됐지. 진짜 가출하더라고. 근데 3월에 했어. 너무 빠르다. 날이 좀 풀리고 가야지. 그때 며칠 안에 내가 왔더라고. 이럴 때 지금 엄마가 지쳐는 지친 거예요. 그렇죠? 배째, 당신이 알아서 해야 이게 아니라 나도 미치겠다 이 뜻이다. SOS죠. 이럴 때는 그 엄마도 저한테 니네 담임 너 학교 가는 이렇게 막 막말을 했을지언정 뒷배경을 살펴줘요. 아 이분이 많이 우울하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울한 사람도 뭐가 나중에 문제야? 자존감이 나중에 그래서 이 아이는 일주일 닷새를 거의 다 지각을 하거든. 자 이제 역으로 갑니다. 내가 지각을 안 했어 오늘날. 그러면 정말 문자를 드리면 오늘 하는 내가 지각을 안 했습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물건은 또 무슨 물건이지? 맨날 작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그 짜증나는 전화만 받아. 근데 새로 맡은 담임이 하니까 처음에 아무 반응 없어. 뭐 이따 이걸 타고 이곳이. 그러더니 제가 한 도가 했더니 엄마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다칠로 오실까요? 교사의 시작! 교사의 성당한 교육적 지도와 부모의 가성비를 강화하여 연세가 없다고 하는 부모에게는 그냥 사과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담배 피우는 말을 내가 알았으니 되돌렸다. 그런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웃겨서 웃은 게 어떻게 변조가 될지 모르겠다고 아이를 나아야 할 이럴 때 그 학생만 예외를 줄 수도 없고 지도하자니 부모가 강경하게 나와서 어렸습니다. 아이 때 담배 피우는 걸 나는 허락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이런 어머니도 계신다니까? 학교에서 내가 사회봉사 명령을 했어. 그때 어머니가 어머니 모시고 생활지도부장에 상담을 했더니 생활지도부장한테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이구나 신경 쓰세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담배 피우는 걸 내가 할게. 어머니가 이런 경우는 애가 집에서 피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피우게 하세요. 그러나 학교는 학교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을 거부하시면 어머니가 거부하면 애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학교 규칙에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칙으로. 구성원에 의해서 합의된 것은 인정된단 말이에요. 휴대폰 뭐 규정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하시면 건조하게 이렇게 그러시면 그 다음 단계의 징계를 회부될 수 있습니다.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결국 그거 거부하면 나중에 못까지 중학교는 못까지 될 수 있다. 출석점이 10일까지 됐어요. 고등학교는 대학까지 됐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거짓말을 이 엄마한테 뭐가 나는 거야? 자별감이다. 이분을 어머니를 어떻게 거짓말을 하시고 그래요? 그런 거 절대 안 돼. 거꾸로 이런 부분을 어느 날 맨날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느 날 솔직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 그럴 때 귀신처럼 낙하처럼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퇴근 후에도 오는 문자나 전화가 스트레스인가? 왜 받아? 퇴근 후에 자동으로 차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차단해야지.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차단한다 또. 저는 휴대폰을 웬만하면 무음모드로 놔둬요.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치매 걸리셨을 때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야. 미쳐버리겠어. 아예 무음모드로 지금도 무음모드로 해놓을 때가 많아. 그래서 적당히 핑계대고 방과후에는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무음모드로 해놓으시고 핑계대고 왔어요. 친정어머니 핑계대고 시어머니 핑계대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걸 무슨 거짓말?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네. 교육과정 다 같이 시작. 고등학교였죠. 네, 가정 신청 받을 기간인데 한다. 이게 문제죠. 저간 꼭 합법 등으로 펄펄펄 뛰는 때. 전화로 아까 그 우리 반 아버님 OMR 카드 표시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버님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됐죠. 이럴 때는 역시 어떤 방법을 써라? 격앙되었을 때는 어떻게? 적어도 15분 정도의 냉각기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예, 저도 교무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근데 교무부장님이 또 하필 출장을 가셨네. 그러면 교무부장님 출장을 가셔서 교감선생님께 여쭤볼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또 교감선생님이 교장실에 회의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하나 건너서 다 주변에 또 교사들이 그러다 보면 네. 역시 공감해 주시고 다시는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저 상황이면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 문장을 보는 순간 기분이 불쾌해, 또 당황스럽다, 또 어이없어,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라고 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회가 실은 아이의 시지를 모르는 선생님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IMS를 제대로 쓰는 선생님도 없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IMSG는 3단계 평화요법이에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나 이렇게 말하고 쉽죠?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자, 여기 어머님께서 제게 반말을 하시니 제가 기분이 예, 합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IMSG의 장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언뜻 듣기 그 연습을 좀 자연 할게요. 저는 교실에 요걸 이렇게 붙여놔. 여기 붙여놔.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는 붙여놓고 아침마다 연습해. 우리 반에. 자, 오늘은 엄마 버전. 엄마한테도 화를 낼 수 있어. 그렇지? 엄마한테 막 지랄하고 막 하면 엄마도 우울한 날이야. 애들 들리지 마. 엄마가 더 우울해지면 니네도 잡아먹는다. 엄마가 그러시니 시작.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니네 깨웠어. 깨웠나고 갑자기 대놓고 에이씨 이러면 돼 안돼? 그럼 안돼. 선생님한테 시발하면 그 조건상 니네가 욕을 안 한 것 같아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네. 근데 실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어요. 농장도 치면 욕이다 아니다. 욕이 아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깨울 때 이런 거 써요. 나 이거 수업 끝났다. 아는 거 있는데 영상 보는데 이건 상품으로 못 드려. 물건 넣은 거야. 아마존닷컴에서 산 거야. 네, 또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 애들한테 잘해줘.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선생님 미안하다고 하실 수 있지. 근데 네가 대놓고 시익을 해봐. 애들 다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열받게 자존심 상하고. 그치? 이렇게 화를 내는 기막힌 기술이야. IMSG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화내기 힘든 사람은 누구? 교장 선생님이지. 교장 선생님에게도 화를 내야 돼. 화난다고 말해야 돼. 시작.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거. 시어머니한테 화를 낸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그 집사람이 홀시어머니 외면되는데 연세 드시면 음식 맛이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음식 타락을 엄청나게 해요. 최근 얼마 전에 김치 탓을 하시는 거예요. 왜 김치 이렇게 맵냐고. 맵지. 노인네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쾌를 내서 도대체 맵지 않은 김치는 뭐예요. 시장에 보니까 백김치가 있어. 물김치 여름에 시원한 거. 옛날에 그것도 좋아하셨어.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다녀가지고 맛있는 걸 골라서 사달라. 어머니께서 아침 밥상에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김치냐? 빨갛지 않으니까 김치 아니라는 거예요. 침내 무섭다. 근데 그때 집사람은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바로 IMSG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 이 사람이 이 백김치를 사러 시장을 세 군데 나갔어. 어머니께서 다 같이 연습을 주십니다.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시작.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무척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이 김치 찾으려고 시장을 세 곳이나 찾아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었어 사실. 이 상황이 야, 이 사람 봐라. 아이메시지를 쓰네 처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눈이 잠시 커지더니 좀 따라 본인을 공격하진 않았어. 거기서 그냥 계속 식사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김치 투정이 사라졌어. 이게 선생님들도 교실에 가셔서 2학기 교실에 여기다가 제가 저도 또 선생님들 방에 제가 연락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료를 바로바로 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상담교사거든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 교실에. 어? 벌써 다 끝났어? 와 절묘하다. 일단 점심시간 앞두고는 시간을 오바만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건 통과해요. 저는 교사들이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들도 점점 우울하고 애들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교지 저하고 자꾸 어떻게 돼?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제 나중에 어느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학원이나 혹은 학부모가 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동안은 생활기록부 쫑알쫑알을 생활기록부 사본을 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칭찬 위주로 생활기록부 써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해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술형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리고 왜 끊어버려? 출력을 해서 줄 의무가 없어요.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점심시간을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여기 선생님들 드린 연수 소감문 여기 있습니다. 연수 소감문에 오늘 선생님께 요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다음 강의에도 전해드리도록. 저희는 일정 연수가 지금보다 두 배 시간이 됐고 엄청 한 달 내내 방학 전에 시작해서 계약하고 끝나 계약 한 다음에 끝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들고 주말에 끼고 막 당일치기 여행을 다녔어요. 잘 쉬셔서 2학기 때 필요가 누적이 안 되도록 하시면 됐고 제가 여기 대구 서울 경기 쪽은 내가 당일치기로 힐링여행 다녀온 정보를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근데 열리는데? 형사님 네이버 카페가 열리네? 카페 아 이런 아
심판이에요. 이거 꼭 다시 보세요. 생활 여기 선생님들 애들 대한민국 교사들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 매뉴얼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낯선 행동 예방 되는 법,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퀴즈,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제가 수업을 1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문제가 다 있어. 그 해설도 다 있고. 그래서 이게 방학 때 학생이 사안이 많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사안이 많다.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내려받아서 그거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거 쭉 하세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킬 팜 다 나왔어. 인성님 패러디 성우라 노래로 하는 인성님 등등. 그러나 중요한 건 점심이다. 점심은 이제 뭐가 안 된다. 부럽죠? 근데 이게 종이에 지평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멍 때리는 게 기억이 나. 명상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멍상이 돼. 네, 시간 나실 때마다 잘 되셔서 피로만 아니고 2학기 때 1급 정교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